떡을 치는 거 아니에요? 에? 그러다가 예수가 나와서 너희 죄를 내가 탕감해 준다 이러죠? 이건 뭐냐? 천명을 받은 자가 천명을 받은 자가 있겠죠? 그러면 천명은 뭘 만들어? 사명을 만들어내요. 맞죠? 이 사명을 받은 자와 천명을 받은 자가 이 세상에 왔다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 천명을 내리는 자가 온 거야. 알겠죠? 천명을 직접 내리는 자가 이 세상에 왔단 말이야. 맞아, 맞아. 그러면 여러분들은 천명을 내렸으니까 여러분들은 사명을 받는 거야. 사명을 받아야 돼. 맞아, 맞아. 내가 여러분한테 천사를 탁 넣어주면 천사는 내 천명을 받아가 여러분한테 사명을 행사해. 그래, 그래. 그러니까 나는 천명을 받은 자가 아니죠? 천명을 내리는 자. 여러분은 사명을 받은 거야. 천명이 인간에게 갔을 때는 사명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은 이 사명은 뭐냐? 아브라함이 저 이스라엘 땅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120살에 죽어 안 죽어? 내가 불교 이야기 기도 이야기로 좀 섞어가면서 하죠. 종교 이야기도 필요할 때가 있어요. 모세가 가나안 땅을 보고 못 들어가죠. 거기서 죽죠. 120살에 아브라함이 아니라. 그러면 그 모세가 죽을 때 기도 밝고 눈도 밝았어. 그죠? 몸도 건강했어. 근데 왜 120살에 죽었을까? 응? 죽을 때가 된 게 아니에요. 모세의 사명이 끝난 거야. 모세의 사명이 끝나버린 거야. 모세가 할 일이 끝났어요. 맞아, 맞아. 아, 여기 우리 저 도지사님 계신데, 도지사님이 왜 지금 물러났죠? 대통령이 임명을 해서 도지사가 됐는데 사명이 끝난 거야, 임기가. 맞아, 맞아. 대통령이 너 4년만 해라. 바꿔. 그렇잖아. 그러니까 도지사님이 또 무슨 사명을 받아? 국회의원. 국회는 하셨죠? 예, 네, 그렇지. 몇 번 하셨지? 국회는 한 번 하셨죠? 그러면 국회의원은 이제 국가를 위해서 사법부에 가서 일을 해라. 그래가 이제 그것도 사명을 받았죠? 그거 끝난 거야. 그 다음 지금 또 무슨 사명을 또 받았네. 천명을 내리는 자한테 가서 또 사명을 받아라. 왔는 거야. 맞죠? 에? 그런데 도지사님은 사명이 계속되고 있는 중이야. 사명을 우리는 그걸 전, 이 그걸 갖다가 뭐라고 그래요? 그런 걸 갖다가 뭐라고 그래요? 운전 알죠? 운전. 어? 그러니까 영화 배우를 예를 들면 신성일이 내하고 신성일하고 찍은 사진 하나 영상에 띄워봐라. 여기 한번 띄워봐. 내하고 신성일하고 찍은 사진 있나? 있지? 네, 저기 안에 핸드폰 꺼내서 갖다 줘라. 두 개다. 거기에 신성일이 사진. 빨리 가져와. 두 개다. 그 중에 이리죠. 하나, 이리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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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갖다 줘. 여기에 갤러리에 들어가면 신성일이랑 내 사진이 있어. 신성일이 같으면 말이에요. 이 전체가 안 들어가. 우리가 주역에서. 신성일은 영화배우로 시작해서 영화배우로 끝나요. 그렇죠? 그런 사람은 전자가 들어갈 필요가 없어요. 저 전자가 들어간 사람은 신영균 씨야. 치과의사가 되면은 반드시 감옥을 가. 그리고 망해. 그러면 치과의사에서 전을 해야 돼. 그래서 전팔자야. 전팔자. 이 전팔자는
일반 팔자하고 좀 달라요. 알겠죠? 의사가 의사를 하면 감옥을 가요. 그런데 의사가 갑자기 배우가 되네. 맞아, 맞아. 배우가 되면은 또 괜찮아. 한 단계 더 나아요. 또 배우로만 있으면 또 이게 별 볼 일이 없어. 갑자기 국회의원이 돼. 맞죠? 또 국회의원이 되면 배우보다 더 좋아, 또. 또 국회의원 마음은 늙어서 물러나게 돼. 사명이 끝나게 된단 말이야. 맞아, 맞아, 이게. 그럴 때는 또 사업을 해야 돼. 그러면 또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와, 또 그 사람은 또. 국회의원 마음은 돈이 안 들어와. 사업을 하면 또 국회의원 하는 것보다 더 돈을 벌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직업을 바꾸면 바꿀수록 급상승에 올라가는 그런 팔자를 전팔자라고 그래. 내 말 이해가죠? 그 어떤 사람은 직업을 바꾸면 거지가 돼, 자꾸. 내려가는 사람 있죠? 근데 어떤 사람은 한 직업만 평생 가는 사람이 있어. 공무원으로 그냥 한 평생 쭉 가다가 딱 끝나는 사람. 그건 그냥 일반 팔자야. 알겠죠? 저 전팔자를 가진 사람은 자꾸 직장이 바뀔수록 상승에 올라간다는 거. 그런 팔자를 가진 아들을 갖다가, 야, 너 임마 조그만 해. 이러면 걔는 공무원 하다가 신세 줘. 알겠죠? 그러니까 걔는 자꾸 뭘 바꿔야 올라가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꾸준하게 하나 말하고 그러면 집안이 망해요. 알겠죠? 네. 그런 사람 있죠? 네. 그래서 신영균 씨가 자기 사명이 수시로 바뀌는 거야. 수시로 바뀌면 거기에 적응해 가야 돼. 야, 나는 의사야. 난 치과 해야 돼. 그럼 평생 이빨만 만지다가 환자가 죽어가지고 감옥 가. 주사 놨는데 이빨 뽑으려고 주사를 놨는데 사람이 죽어버려. 그러니까 엄청난 피해를 보고 감옥을 가는 거예요. 그걸 뭘로 액대하느냐. 영화 배우가 돼가지고 죽으라고 밤새면서 앉아가 졸면서 그 한 카트 찍겠다고 7시간을 기다려야 돼. 졸면서. 그거를 밥 먹듯이 하니까 액땜이 돼야 안 돼. 액땜이 되는 거야. 또 그러니까 돈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또 국회의원 돼요. 또 국회의원 되다가 또 사업가가 돼. 그러다가 또 방송인이 되는 거야. SBS 투자를 해가지고. 그래 안 그래? 이거는 말이야. 밑에서부터 막 직업이 10번이 밖에 올라갈수록 그 사람은 탄탄한 바운더리를 형성하고 망할 수가 없는 인물이 돼버리는 거야. 알겠죠? 전팔자. 알겠죠? 그런 팔자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저거를 전문용어로 안 하고 여러분 알아듣기 쉽게 하는 거예요. 그냥 전팔자 그러면 여러분 알아들어야 돼. 그 여러분은 그냥 내 팔자. 알겠죠? 여러분은 내 팔자인데 내 강의를 듣는 여러분은 내 팔자가 아니야. 백군갈 팔자야. 알겠죠? 허경영 우주에너지 제품은 역시 본자랜드지. 허경영